지금 세정 씨는 이제 여러 가지 술 주정 씬을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시청자분들은 어떤 영상을 베스트로 꼽았을지 함께 보고 오죠. 네. 이 장면이 거의 50%가 애드립이에요. 아, 진짜요? 난리야, 난리 진짜. 미안해. 드신 거 아니죠? 실제로 이거 찍을 때 뭐 소주 다섯 병을 먹고 촬영을 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아하, 한 방울도 먹지 않았고 심지어 영서의 본캐 본체인 이나 씨는 술을 진짜 못 하세요. 아, 진짜요? 네. 저는 술을 즐기는 자로서. 네, 그래서 저 장면이 나오지 않았나. 대부분이 애드리브였다고. 네, 거의 대부분이 세정 씨와 저의 애드리브였죠. 저 몇 번에 나눠서 가신 거예요, 저 장면은? 저희 리허설 두 번 하고 바로 원샷 원큐. 원샷으로 그냥 다 끝내버린 네, 거예요? 네, 네. 영서랑의 그 여여 케미가 태무와의 남녀 케미 못지않게 굉장히 좋기 때문에 네. 굉장히 인기를 얻고 있는데 네. 하리, 태무, 그리고 하리, 영서 하면 이제 이 사랑과 우정 사이. 태무를 일단 택해주고 태무는 삐지고 무조건 삐져요. 무조건? 영서한테 가가지고 잘 살살 달래면서 술을 사주는 걸로. 오. 저 이유 알 것 같아요. 이유를 그럼 영서라면 이해했기 때문에. 아, 맞아요. 맞죠. 정확하게 맞았어요. 태무는 살짝 삐진다고 하더라고요. 약간 삐져가지고. 네. 그러면 영서는 어떨까요? 저도 성훈 씨 부르고 하리랑 뒤에서 술 한잔 똑같은 것 같아요. 삐질 것 같나요, 성훈 씨도? 아, 지켜주고 싶어서. 네. 또 이런 부분도 크러쉬거든요. 지켜주고 싶어서. 지켜줘야 돼요, 제가. 역시 잘 맞네요. 아, 그러네요. 아, 네. 하리 정말 나랑 너무 잘 맞아. 사랑해. 근데 이번 드라마에서 유독 그 CG가 많았어요. 그러니까요. 네. 이런 레이스로 기선을 제압하는 거예요. 야, 너 일부러 이러지? 세정이랑 저랑 마킹을 해두고 이제 가만히 있어야 돼요. 세정이가 옷 갈아입으면 그대로 자, 이건 어때? 하고 저는 계속 이러고 있고 그 스태프 한 분이 온통 초록색 쫄쫄이를 입고 오셔가지고 옷걸이를 든 채로 막 달려와서 여기다가 뿅 대주시고 세정이가 옷 갈아입을 때까지 좀 기다려요. 이러고 또 모니터에 저희를 그려요. 조금이라도 틀리면 안 돼서 그릴 때까지 기다려요. 일단 한 그 씬만 5시간 찍은 것 같아요. 5시간이요? 네, 옷을 많이 갈아입었으니까. 근데 신박했어요. 실제로 그 방송된 화면을 보니까 좀 어떠셨어요? 만화적인 부분을 진짜 잘 표현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재밌고 편하게 보실 수 있는 거 아닐까. 근데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많은 분들이 댓글로 써주세요. 그 누구 하나 악인이 없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해주시는데 현장 케미가 좋아요. 현장 케미가 좋으면 작품이 좋게 나올 수밖에 없고 그게 시청자분들한테 고스란히 전해지거든요. 쟤네 진짜다. 저분들은 진짜 케미다. 아, 진짜 이거는 진짜다. 찐이다. 그러니까 이게 화면에 드러날 수밖에 없다. 우리 드라마가 찢었다. 후반부에 이 포인트를 잡고 보시면 정말 재밌다라고 하는 초딩 커플이라고 감히 말씀을 드렸는데 그쵸. 라인 커플 난 좀 따라가지 않을까 그 정도까지? 그래서 감히 해보는데 모르겠어요. 그 속도를 얼마큼 낼지는 아직까지 나온 거는 좀 세발의 피다. 역시 어른은 어른이더라. 성장 드라마네, 성장 드라마. 진짜. 정말 은근입니다. 네, 저희 15세 관람가고요. 다 이유가 있어요. 네.